오늘은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포지를 알아보겠습니다. SD 포지는 필수 앱인 파이썬과 Git이 내장되어 있어 별도로 필요 없고, SDXL 모델 생성 속도도 오토매틱 1111 버전에 비해 빠르다고 하는데요. 처음 스테이블 디퓨전을 설치하고자 하는 초보자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과연 파이썬 설치가 필요 없는지 기존에 깔려있는 앱을 언인스톨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Git도 지워줍니다. 설명창에 있는 GitHub 링크를 눌러 포지에서 최근 다운로드 페이지로 갑니다. 약 1.7기가 정도 되는 압축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압축을 풀고 run.batch 파일을 실행해줍니다. 뭔가 한참을 설치하다가 기본 모델을 다운받는 모습이 보입니다. 설치가 끝나면 웹 UI 포지 화면이 뜨는데요. 화면 형태는 오토매틱 버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SDXL 모델을 써서 이미지 생성 시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샘플링 메소드는 오일러 A로 해상도는 768 곱하기 1024, 샘플링 스텝은 40으로 놓고 테스트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포지는 23.4초, 오토매틱은 43.1초가 걸렸는데요. 내부 파라미터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 설정에서 포지가 더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SD 포지에 내장된 기능 중 하나인 포토메이커를 써보겠습니다. 포토메이커는 인물 사진에 프롬프트를 적용해 다양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모듈인데요. 단독으로 설치하거나 SD 포지와 같이 웹 UI에 탑재된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포토메이커를 쓰기 위해선 소스 모델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허깅 페이스에서 다운받은 모델을 포지의 컨트롤 랩 폴더로 이동해줍니다. 모델 리프레시 버튼을 누르면 포토메이커 V1 모델이 등록된 것이 보입니다. 포토메이커를 쓸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포토 오브 포토메이커라는 트리거 프롬프트가 필요합니다. 또한 포토메이커는 SDXL 모델에만 적용할 수 있는데요. 같은 조건에서 SD 모델을 사용하면 사진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가 나옵니다. 컨트롤렛을 체크하고 포토메이커가 선택됐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은 적용할 사진을 불러옵니다. 이때 가능하면 얼굴이 잘 나온 사진이 좋습니다. 컨트롤 웨이트를 1, 스타팅 스텝을 0.5 정도로 놓고 시작합니다. 끝으로 프롬프트에 적용할 트리거 워드를 적어주고 생성 버튼을 누릅니다. 만약 얼굴이 다르게 나온다면 컨트롤 웨이트와 스타트 스텝 값을 조절해 봅니다.
거기에 프롬프트 설명을 추가하면 상황에 맞는 사진을 연출해 줍니다. 오늘은 초보자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포지와 인물 사진을 변환해주는 포토메이커를 알아봤습니다.